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고구마 깍두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구마 지금 전용이라서 큰 거거든요. 한 400g 정도 됩니다. 고구마만 하면은 고구마가 좀 딱딱하잖아요. 같이 드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과일은요. 배나 뭐 사과, 참외 이런 거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없으시면 그냥 고구마 갖고 하겠습니다. 양파 작은 거 한 반 개 정도만 넣고요. 대파 요거는 작은 뿌리고요. 대파 한 반 뿌리 정도만 넣어 놓겠습니다. 먼저 양념부터 할게요. 이렇게 조금 김치를 작게 담을 때는 일부러 풀 안 끓이셔도 되는데요. 육수 같은 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멸치 다시마 육수거든요. 한 반 종이컵 넣을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춧가루 풀어넣기입니다. 고춧가루를요. 풀어서 조금 불려놓는 일 할게요. 자, 이거는 한 고춧가루는 한 3스푼 정도 그리고 이렇게 섞어놓습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물엿입니다. 물엿이나 올리고당, 오버 설탕 이렇게 한 2스푼 정도 싹 깎아서 한 2스푼입니다. 참치액인데요. 없으시면 생략할게요. 있으신 분만 참치액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멸치액젓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을 할게요. 반 스푼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반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 다 됐고요. 썰어서 넣어볼게요. 고구마는 깍둑 모양도 괜찮고요. 또 나박 모양도 괜찮습니다. 약간 나박하게 썰겠습니다. 양념부터 준비하는 거는요. 고구마는 이렇게 썰어두면 색이 금방 변하거든요. 그래서 양념부터 준비해 놓고요. 얼른 섞어 놓습니다. 색이 변하기 전에. 사과도 썰어 놓으면 색이 금방 변하잖아요. 150g 하는 것 두 개입니다. 가운데 한번 자르고 오늘 멸치액젓은 조금 깔끔한 걸 써야 되거든요. 멸치액젓이 너무 이렇게 발효가 돼서 좀 진한 냄새가 나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김치가 담아지면 좋거든요. 자, 이번에는 껍질도 함께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파 한 반 뿌리를 조금 잘게 썰어 넣을게요. 양파 반 개를 조금 반 잘라서 채를 치겠습니다. 고구마의 단맛과 사과의 단맛이 잘 어울려져서요. 삼삼하면서 달콤한 깍두기입니다. 통깨를 살짝 뿌리시고요. 저렇게 올리면 고구마 깍두기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